현 씨는 팬들 사이에서 라스무세로 통한다고. 연습생 때나 네. 좀 이렇게 데뷔 초 그때부터 정말 저는 라스 하는 것만 봤거든요. 아, 라스무세. 다사다난했던 그런 라스의 모습까지 제가 다 봤었기 때문에 정말 꼭 한번 나와보고 싶거든요.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그래. 시원하게 뭐 개인기부터 한번 털고. 그래. 아, 시원하게. 진짜로 이런 거 털어놓으면은 이런 거 자꾸 좀 배웠나. 개인기로 약간 승부 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일단 준비를 좀 해오긴 했는데 조금 밑밥이 깔리죠. 일단 알베르토 형 아세요? 아, 네. 알베르토 네. 약간 그 뉘앙스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저희 어머님도 한국에 오셨을 때 강남역에서 사진 제일 많이 찍었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님이 굉장히 좀 맛있는 느낌을 굉장히 잘 내시는데 빨간 장미를 저는 시도해요. 일단 장미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미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머님이 아, 나를 보지 말고 영미를 봐요. 영미를 봐. 영미는 얘는 계속 웃는 애야. 영미 봐. 똑같아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아 미드에 나오는 교포. 예, 그거 한번 보여줘요. 예, 미드 교포. 김코라 턱 잡고 싶다. 김코라. 알베르토. 이거 우리 괜찮았어요. 아니 그래. 아니 미드 나오는 교포가 이런 말을 하죠. 맞아 맞아 맞아.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단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 꽃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 디테일해, 맞아. 잘했어. 포토 자체가 쉽다! 그렇지, 그렇지. 외국인 전문이야, 외국인 전문이야. 디테일한 걸 요구하는. 네, 예, 예. 자, 그 다음에, 자. GD. GD. 짤막하게. 뉘앙스만. 뉘앙스. 네, 안녕하세요. MBC 시청자 여러분, 주드래곤입니다.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똑같아. 그냥 똑같기만 한다. 어떡하지? 아니, 오히려 내가 보니까 디테일이 너무 살아있어가지고 계속 웃음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아, 좋습니다. 예. 이소룡? 네. 이소룡? 마지막 이소룡. 아, 요건 괜찮네. 요건 괜찮네. 이렇게 됐다, 짧고 됐어. 이래. 됐다. 짧고 그래, 양해 보단 잘하네. 아, 너무 괜찮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소룡 재밌네. 계속 오늘 리액션 계속 그 표정을 이소룡을 계속 해주시면 중간 중간 안 터지도록 해주시면 똑같이 안 터지면 이소룡 딱. 그거는 저기 안영미 씨 라디오 가서 하세요. 괜히 얘만 듣다가 다 들어내. 소현철 씨.